네, 이데일리 TV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글벳, 삼성전자 올라와 있네요. HK이노엔, 코데즈 컴바인, 그리고 카페24, 코웨이, 한미약품 하나투어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한미약품, LNF, 아비코전자, 에코프로비엠, 대덕전자, 카페24, 코웨이까지 올렸네요. 자, 메일경제TV로 갑니다. 카카오뱅크, 사조동화원, SK바이오사이언스, 젠벡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마이크로프렌드, 그리고 카페24 역시나 올라왔네요. MTN입니다. 시스웍, PI 첨단 소재, 넥스사이언스, 아비코전자, 에코프로비엠, 카페24, HK이노엔, 한미약품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는 뭐 삼성전자 뭐 똑같은 이슈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의가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시장의 관심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뉴스 검색을 좀 해봤는데. 예.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여론 추이를 좀 지켜본다는 그런 뉴스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인터뷰 내용도 좀 찾아보게 되니까, 일단 사면은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가석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가십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8.15 사면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어떤 행보를 봤을 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전직 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재용 부장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의견 제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8.15 사면은 안 될 가능성은 거의 99.9%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안 될 가능성은. 네네. 예. 그 만약에, 사면을 했다라면 저는 이미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해버리겠네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예전에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 일단은 사면이 됐었잖아요. 사면이 되게 되면서 회장직에 물러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도 사면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일찌감치 했을 거고, 거기다 대가를 분명히 좀 치렀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 없이 지금까지 왔다라는 건 아마 이 정권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사면은 쉽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석방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애매하지만은 반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사면에 대한 이슈는 지금 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지만, 결과적인 반영은 내일 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가석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어떤 부품주들, 어쨌든 삼성전자의 그 협력사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어떤 투자 방향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어떤 신사업 방향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덕전자는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PCB 기판 사업에 대한 상당히 조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그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CB 기판, 모바일에 들어가는 기판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들어가는 기판, PC에 들어가는 기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PCB 기판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 BGA, 그 PC BGA라는 기판이 있는데 여기 어떤 반도체 기판 공급 부족 사태가 현재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라도 내년 상반기, 그리고 길면은 2024년까지,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 계속해서 부족한 사태가 좀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반도체 기판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물론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라는 지점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기판 부족으로 인한 어떤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증설에 나서게 되면은 그 증설에 나서는 만큼 매출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FCBGA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삼성전기만 유일하게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덕전자가 1600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서 3분기부터 이 FCBGA라는 기판을 현재 생산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산 공정이 돌아가게 되면서 매출이 반영이 되게 되고, 그 부분이 또 실적과 연결이 되게 되면서 실적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사면 소식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보다는 아무도 3분기부터 늘어날 실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도 오늘
이 전고점 부근이 할 수 있는 16,500원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고가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한번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손절을 하더라도 저는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덕전자 같은 게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구 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되고요. 법무부의 최종 승인이 나오면 13일 뭐 출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삼성전자의 수혜를 떠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 3분기부터 늘어날 실적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대 강세 흐름이네요. 확인해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참 어디까지 상승할지 좀 가늠이 되지가 않네요. 신규 진입하기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이 정도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오늘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서 다시 새로운 상승이 나온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예. 한번 관심을 따라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머리로는 따라잡아야 되는데 가슴으로는 예. 참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증권사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따라가려는 겁이 나고 근데 가는 게 보이니 안 따라갈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에코프로 그룹이 됐던 지금 최근에 행보를 보게 된다라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일단은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요. 그 7월 달부터 포항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해 가지고 전구체라는 걸 만듭니다. 전구체가 뭐냐면은 전구체에다가 거기 리튬만 포함을 시키게 리튬만 합치게 되면은 이게 양극재가 돼요. 근데 이 양극재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와 상관이 연관성이 있는 2차전지 부품물질이 될까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2차전지 양극재 같은 경우는 LG화학,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되겠죠. 지금 50만 톤까지 생산을 늘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젠5라고 있는 새로운 배터리를 출시가 되는데 이게 기존의 500km 정도 주행거리가 가능한데 거기서 100km를 뛰어넘는 600km 정도 되는 어떤 주행거리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양극재고요. 이 양극재 같은 경우도 하이니켈이 포함된 양극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는 고하이니켈 쪽으로 가게 되면은 리튬을 그만큼 많이 품을 수가 있습니다. 리튬을 그만큼 많이 품을 수가 있다는 건 주행거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 쪽에서 전량 양극재를 현재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스미토모라는 벨기에 회사 쪽에서도 공급을 받고 있고 LNF라는 회사도 공급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와 합작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거는 삼성그룹 전체로 봤어도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삼성그룹과 합작사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현재 삼성 SI 같은 경우도 양질의 그러니까 품질이 최상급에 해당하는 이 양극재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 에코프로비엠과 합작사를 만들어서 포항의 공장을 현재 착공해서 만들고 있고 조만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현재 지금 양극재 그런 부분에서도 현재 SK이노베이션, 삼성에서의 끈끈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구체는 양극재와 또 올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서 중국 의존도 낮추되게 되고 원가도 다운시키게 되고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앞서서 저희가 줄줄이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네. 증권사 9곳이요. 모두 일제일 상향 리포트를 냈고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 41만 원까지도 지금 상승한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신규 진입도 네. 이제는 좀 추격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슈팅을 좀 더 낼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아직까지는 추격 매수보다는 추적 매수. 추적 매수로. 알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8%대 급등력 네. 갑니다. 에코프로비엠 과연 어디까지 갈지 같이 또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자 317,300원이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 보면 또 좋을까요? 마지막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비엠과 반대로 목표가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 예. 기업입니다. 한미약품입니다. 속상하네요. 네. 네, 한미약품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인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가까운 예를 보게 되면 올해 3월 달 같은 경우도 경구용 항암신약
그 오락설에 대해서도 허가 불발이 있었거든요. 허가 불발이라기보다는 허가 지연이라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시판허가 보안 요구 사안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롤런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안 요구 사안을 받게 되면서 제실사가 이제 애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건 안 좋은 일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두 가지 측면인데, 신뢰적인 측면이겠죠. 계속해서 이런 허가 지연이든지 허가 불발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기가 꺼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투자기 꺼려지게 된다라는 것은 매수를 안 한다는 거고, 매수를 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도가 우위를 볼 수밖에 없고, 매도 우위를 보이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주가 하락을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기술 수출료를 받긴 했지만 우리가 일회성 비용 이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어떤 발생되는 매출 그런 부분들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빨리 허가가 완료가 되고 시판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매출로 반영이 되고 그러면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결국 기업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차질이 발생되게 된다라면 또 마찬가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못 버는 회사네, 허가 계속 지연되네, 이렇게 신뢰가 계속해서 깎이게 되고 실적도 안 좋게 된다라면은 결국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좀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증권사에서도 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합금은 되도록이면 아직까지 접근은 좀 불가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관망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트상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240일선을 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240일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0일선이 장기 추세잖아요. 장기 추세는 장기 성장성과 이꼬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추세가 깨진다는 것은 장기 성장성도 깨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240일선을 저항을 받고 오늘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은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저가 매수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 좀 속상하긴 합니다만 오늘 4%대 눌림목이 나오지만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기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추세가 꺾였고 장기 성장성에서도 약간의 의심이 드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한미약품까지 또 세 가지 종목 이슈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